네, 통합 조회는 5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만의 고지형 국장님.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운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야!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겸용한다. 겸용한다. 믿음에 겸용하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군포사랑탑센터의 이지은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팅커벨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활동 스피치를 한번 발표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활동 스피치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요, 8년 동안 채용교정관리사 실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0% 올리 노동 수입으로만 수입이 발생했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저의 친구로부터 애터미를 들으면서 정말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맏딸로서 내가 이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의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활동 스피치를 발표를 해보자면 애터미 사업은 우리가 관리 사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들을 완벽히 나의 고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고객들을 통해서 신규 고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애터미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가을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을 하늘 풍경 사진이라든지 꽃사진을 찍어서 그 회원분들한테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쁜 건 같이 보면 더 좋으니까요.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잘 지내시죠? 라면서 안부 인사를 나누고요. 9월 달 태풍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이 돼서 연락을 나누며, 안부를 나누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서 애터미를 보면 저 이지은이 생각나고 나를 브랜드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는 애터미에서 하는 라이브쇼 행사라든지 애터미 매거진 신제품 소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뉴스 자료들 많죠. 특히나 이번에 뉴스에 오메가3 애터미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유산균, 해무인 이런 뉴스 자료들이나 CTS 박항일 회장님의 간증이라든지 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에 100% 참여하자 해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ABS 등 나를 제대로 채워서 새로운 정보들을 가장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며 파트너 사장님들과 세미나 참석에 네,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하반기 파트너 사장님의 직급 유지 목표와 파트너 사장님의 새로운 파트너분이 또 세미세일즈를 도전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도전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두려움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라면서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 그 용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리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9월의 마지막 날 밤에 70만 PV가 모자란 상황이었는데요. 입안에 김밥을 머금고 전화를 돌려가고 명단을 보면서 1시간 만에 해모임 20박스를 팔았습니다. 네, 역시 불가능은 없다. 그 가능과 불가능 모두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특히나 밤낮으로
뛰시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신의 빅마마 한복자 세일즈 마스터님. 네, 그래서 밤 12시가 다 돼가도록 매출과 소비자를 만들어주시던 우리 보원이 국장님과 참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 미팅과 늦은 밤까지 전화로 현재 상황을 함께 체크해가면서 그 방안을 제안해주시고 찾아주셨던 우리 이상훈 허미 국장님. 네, 그 차 없는 뚜벅인 저를 위해서, 저와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아침마다 벤츠를 끌고 나와주시던 네, 스윗가이 한상윤 총장님. 네, 그렇게 9월 하반기 도전의 성과가 이뤄지는 모습을 이제 보시고서 깜짝 놀라셔서 전화가 왔어요. 힘들었을 텐데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안아주시던 윤상윤 본부장님. 도전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2023년 4월달 샤를로즈 마스터를 목표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더욱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 사장님들과 정말 멋지게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암사 사랑나눔 탑센터의 유지연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사 사랑나눔 탑센터 세일즈 마스터 유지연입니다. 앞에서 자꾸 울컥거려서 저도 지금 울컥해서 스피치를 하게 해주신 허명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소개와 간단한 저희 활동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피부샵을 한 12년째 하고 있고요. 또 이 피부샵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엌거리를 찾다가 애터미를 이제 지금 현재 같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뒀을 때 무엇을 할까 항상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타 네트워크를 알게 되었고 그때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간 유지비 한 4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부담이 그 영양제를 하나 사 먹으려도 굉장히 고가 제품이라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담이 느껴질 때쯤 그 이상욱 국장님과 연결이 되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구매한 제품이 종합 비타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구매하면서 여기 제품 왜 이렇게 쌀까 하고 성분과 함량을 그 고가 제품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너무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성분과 함량이 그 고가 제품보다도 못지않게 다 들어있어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건성이었는데 또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니까 피부도 그때 많이 촉촉하고 하루 종일 보습이 느껴졌고요. 또 필요한 제품을 쓰다 보니까 소득이 되어서 우리 피부샵 손님들 또 주위에 알리게 되면서 소비자 회원은 물론 또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요즘은 일할 맛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샵이 있는 암사와 또 의정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를 할 때 제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애터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특기를 살려서 그 스킨케어와 부피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느 날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해주는 날도 있어요.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좀 감동을 줘야 되겠다.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날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해주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염색은 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분담해서 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처음 혼자 할 때보다 점점 일이 더 수월해지고요. 요즘 또 멀리서 오시는 파트너 사장님이 계세요. 70세가 넘으셨는데 그 멀리 오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 또
책임감도 생기고 같이 꼭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함도 생기고 합니다. 또 저의 목표는 지금 올해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루지를 못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꼭 오토판매사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같이 오토판매사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제시 합력해서 이뤄내겠습니다. 늘 이끌어주시는 우리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욱 국장님, 김순희 센터장님, 송은희 팀장님 함께 늘 같이 해주시는 전종숙 스포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제시 합력으로 꼭 이뤄내겠습니다. 아자! 유지원 화이팅! 네. 진정한 성공의 도구를 만난 사장님,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암사 사랑나눔 탑센터의 이지우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사 사랑나눔 탑센터 시너지팀 경기도 이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우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신랑과 함께 현재는 족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손님으로 오신 지금의 박성현 스폰서님을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소개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6년 전에 저희 이모를 통해서 해모임과 생필품을 쓰게 되었는데요. 해모임을 꾸준히 먹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상과 세미나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아본 후 회사와 회장님에게 신뢰가 생기고 나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수한 품질에 감동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서 남에게 소개를 시켜줘도 욕은 음소거 돼 있어요. 네. 네. 애터미를 부업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제품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위건강 데일리였습니다. 평상시 위장이 약해서 고민이었던 저랑 딸아이가 제품을 먹으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1살 된 딸아이는 가방에 꼭 챙겨서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품을 더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모임, 칫솔, 치약, 샴푸, 휴지 등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것도 부족해서 쓰기만 해도 캐시백이 된다는 사실이 궁금해서 스폰서님께 여쭤봤더니 자주 들리시면서 상담해 주셔서 저도 미래에 대한 멋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3년 후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변화된 나의 멋진 삶이 기대됩니다. 저희 부부는 13살이라는 나이 차로 노후 준비가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으니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은 당연히 하면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픈 이래 4년 만에 처음으로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정해서 굿모닝 애터미에 참석하고 평일에는 시간을 쪼개서 영상 시청하고 전화로 실내 쌓기 하면서 필드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멋진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꼭 지켜봐주세요. 이지우 임페리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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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1학년 과정을요, 3일 만에 완주하셨어요. 네, 스폰서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시스템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울진 탑센터의 심수연 세미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햇살이 참 좋다. 애터미가 참 좋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진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배워가는 애정녀 심수연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장선옥 본부장님, 조명순 팀장님입니다. 저는 현재 울진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고 마침 화장품이 떨어질 중 앱솔루트 6종
2주 체험을 기회가 있어서 사용해 봤는데 건조함도 없어지고 기존에 쓰던 샤넬 화장품보다도 훨씬 좋다는 걸 느끼면서 이걸 사업적으로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간이 안 좋아서 한 15년째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간이 거칠고 굳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해모인과 밀크시스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자주 체하는 것도 없어지고 피로함도 많이 줄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품으로 건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면 성공할 자신도 있고요. 노래만 하다가 애토미 사업을 한다고 하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리더라고요.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둘 거라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오기가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여러분께 보여줄 거라고. 첫 달 출근과 함께 하루에 3명씩 꾸준히 가입을 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세미 판매사가 달성되었습니다. 향후 목표는 한 달에 한번 세미 판매사 유지하는 것이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판매사 달성 유지를 잡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팀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싶고요.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꿈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건 애터미 무대에서 제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게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쉬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애터미를 통해서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고요. 꼭 성장하실 거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핀을 달성하신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탑센터의 신연아 뉴 다이아몬드 마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애터미를 통해서 꿈 넘어 꿈을 꾸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신연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 광주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사용 국장님, 임규랑 국장님과 이순희 국장님의 끈질긴 후속관리 덕분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꽃가게를 운영한 지 10년쯤 되었을 점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주인으로부터의 통보를 받고 계속 꽃가게를 운영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꽃가게로는 크게 돈이 되지 않고 노후 준비도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단무지 공장을 하고 있던 지인의 권유로 단무지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을 준비해서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있었던 돈 다 투자해서 까먹고 빚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큰 상처까지 안고 힘들어하면서 새롭게 꽃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갱년기 우울증까지 겹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써봤던 앱솔루트 한 세트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나름 비싼고 좋다는 화장품들을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면서 그 비쌌던 화장품을 발랐을 때 좋다, 피부 좋다는 소리를 못 듣다가 이 앱솔루트를 쓰고는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애터미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세스 세미나까지 참석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내가 부자가 된다는 꿈을 꿈조차 꾸지 못했던 제가 부자로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저를 너무도 기쁘게 했고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그날 밤 돌아와서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성공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자가 되는 꿈을 넘어서 성공 이후의 삶을 꿈을 꾸면서 꿈 넘어 꿈을 그리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새롭게 쓰고 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11월 달에는 팀장 유지를 할 것이고요. 내년 4월에는 꼭 국장 선급하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요. 정상에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만나보기를 소원하면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끈질기게 후속하신 스폰서님들과 꿈꾸는 모든 것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급하신 모든 분들께 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제품 강의 시간인데요. 애터미의 절대 제품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란탑 소속 김정미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하고요. 백년기업, 백조기업 애터미를 만나서 저도 비상하는 백조의 날개를 꾸는 애터미 스완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애터미인 맞으시죠? 자, 저는요, 오늘 아침에 심층수 한잔하면서 잠을 깼고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서 지금 세미나를, 조회에 참석 중이거든요. 세미나라고 했네. 자, 저희 애터미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스피치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무슨 제품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뭐를 효과를 보셔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게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애터미 사업의 첫걸음은요, 제품 애용인과 제품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애터미의 해모인과 공기청정기에 반해서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됐었고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진짜 최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침에 제가 식사로 단백질 먹고요. 그리고 ABC 주스 먹고요. 먹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드시겠지만 디톡스를 위해서 비유파차라고 비타민, 유산균, 파인자임 여기다가 식이섬유 딱 넣어서 드시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너무 완벽하거든요. 배가 불러요. 그래서 딴 게 안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예뻐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앱솔트를 발랐더니 예전에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얼굴 좋아졌네. 회사 그만두니까 얼굴 좋아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전직이 방송 작가였고요. 출판사 강사 일도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해모임에 반하게 된 건 엄마가 뇌경색이 오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해모임을 드시고 사실 6개월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셔서 이 제품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게 되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해모인과 공기청정기 다음으로 사랑하는 제품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먹는 거 막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라서 음식을 하는 조리 도구인 메디쿡이요. 그 다음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짧게 여러분들한테 애터미의 절대 제품 메디쿡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즘 세미나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한 두 번 정도 메디쿡으로 인한 쿡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센터에서 음식을 해먹고 교류를 나눌 때 메디쿡이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사에서 메디쿡을 좀 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메디쿡을 어떻게 전달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메디쿡 제품 다 갖고 계시죠? 네.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메디쿡 제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요. 그런데 무거워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애터미의 절대 제품 메디쿡인데 이 무거움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거워도 꼭 써야 하는 이유를 아시면요 안 쓰실 수가 없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한테 사용하는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 안전할까요? 라고 저는 물어봐요.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해야 되잖아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자, 애터미 메디쿡을 소개하기 전에 조금 뉴스 기사들을 발췌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명한 프로그램과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걸 틀어주는데요. 식약청에서 금속재 조리기구는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금속재 조리 기구들이 갖고 있는 현실,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려주시면 되는데,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2020년 3월에 미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그 당시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실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190마리의 소가 죽었어요.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요. 이상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막 부토에, 메스꺼움에 기형아들이 출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중증 장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듀폰사라는 아주 큰 회사가 독성 폐기 물질이었던 그 PFOA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계속 방출을 하고 있어서 이 피해로 인해서 3,535명이 중독이 된 거예요. 이 PFOA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자간전증 등 중증 질병 6가지를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걸 밝혀내면서 인류의 99%가 중독이 되어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피해다. 이거 피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 PFOA랑 비슷한 물질 중에 하나가 요즘 마블 코팅 프라이팬이라고요. 코팅이 되어 있는 프라이팬들 많이 보실 겁니다. 중요한 건 코팅 프라이팬에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메디쿡에서 쿡쇼를 할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불화 화합물 들어가 있는 프라이팬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했을 텐데요.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프라이팬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이에요. 자, 여러분, 과불화 화합물은요, 퍼블루포 옥사노익 애시드라고 하는데 저도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다 이거 규제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탱크를 예전에 코팅을 했었어요. 탱크를 코팅하던 걸 PFOA라고 하는데 이걸 프라이팬에 코팅제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이 눌러붙지 않으니까 너무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고 대표적인 회사가 테팔이죠. 테팔 회사에서 이 과불화 화합물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심해서 쓰시면 이거 안 써야 되는 거 정말 잘 아실 텐데 전문가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환암, 간질환, 기형아 문제와 이 프라이팬의 주 성분인 과불화 화합물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모든 방송사에서 사실은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과불화 화합물을 많이 쓰면은 암도 유발이 되지만 내분비계를 교란을 해요. 그러니까 내분비계라는 호르몬의 교란을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집니다. 2015년부터 미국은 이미 이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중단을 했고 노르웨이는 2013년에 이런 제품의 판매를 중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규제가 있을까요? 미국은 사용을 절대 권고하지만 한국은 사실 특별한 규제가 없고요. 얼마 전에 모닝와이드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함량이 있다는 것만 알지 저희가 그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누구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냐면 소비자 여러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인 애터미인들 맞으시죠? 과불화 화합물은요. 주방용품에 유난히 많아요. 아웃도어 코팅제로도 사용이 돼요. 여러분 놀러 가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쟁반에다가 뜨거운 삼겹살 얹어서 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물질들이 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거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먹지 말라는 거 요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이 과불화 화합물은 200도씨가 넘어지면요. 기화가 돼요. 가스로 방출이 돼요. 쉽게 말하면 코팅된 프라이팬을 가스불에 올려서 음식을 조리하는 순간 거기서 뭐가 나온다? 과불화 화합물이 나와서 누가 마셔요? 조리하시는 분이 맨 처음 마셔요. 그러면 누가 이거 먼저 챙겨야 돼요? 집에 계시는 주방에서 가장 오래 서 있으시는 여자분들. 자, 여성분들이 유난히 폐암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한때 인덕션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면서 가스불 때문에 폐암이 생긴다는 얘기들이 돌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런 조리 도구들이 훨씬 독성 물질을 많이 내뿜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연기를 마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성들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여성들의 몸 안에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국내 산모 264명 중 82%의 산모의 모유에서는요.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불화 화합물을 오래 맞거나 자주 쓰게 되면 불임, 성조숙증 같은 걸 유발하고요.
갑상선 기능이 악화됩니다. 여러분, 나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 여자 아이들의 몸이 더 건강하지 않다는 거, 남자아이의 정자수가 감퇴된다는 거, 어디에서 유래가 될까요? 제가 아마 예전에 경피독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피부로 흡수되는 독성 물질들은요, 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밖에 배출이 안 되고요. 99%가 몸 안에 축적이 되니까, 프라이팬, 조리기구, 이런 거, 유해 물질이 없는 세라믹이나 스테인레스 소재 확인하고 사세요.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쯤 설명을 하시면, 메디콕을 안 사실 수가 없어요. 메디콕 꼭 보셔야 되거든요. 자, 2018년, 넥스트 이코노미즈에, 애터미 제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나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실제, 애터미 냄비 세트 메디콕은요, 해외 유명 그 주방용품들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가 있대요. 거기서 만들었어요. 결국 뭐예요? 해외 유명 업체들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다가 마크 찍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면 우리나라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애터미의 메디쿠. 자, 316 스테인레스와 3.5mm 통 5중 냄비인데요. 음식이 닿는 몸체와 뚜껑 모든 부위에 316 스테인리스를 썼어요. 316은 아시죠? 인공관절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의료 소재고 굉장히 좋다. 애터미 제품이 고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밑에 옆에 비교장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피슬러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요. 50만 원대였고요. 자, 마제프라고 좀 유명한 백화점 납품 업체가 있어요. 178만 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연사만 MB라고 배용준이 결혼할 때 그 신혼용품으로 했던 굉장히 유명한 냄비가 샐러드 마스터라고 방문 판매 업체 냄비입니다. 요만한 이유식, 애기 이유식 냄비 하나에 52만원. 그 아이가, 뭐냐면, 316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 하시는 분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애터미 제품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냐고. 그분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자, 기존 냄비랑 다르게 통 5중 구조에 무수, 저유 요리가 가능하고요. 해외 브랜드보다 훨씬 뛰어난 제품이고요. 대신 가격이 월등하죠. 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메스티지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애터미 메디콕에 콜딱 반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애터미 메디콕으로요, 요리한 게 지금 벌써 100만 21가지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프라이팬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프라이팬 밖에 나가서 코팅 프라이팬 하나 사셔도 3만원에서 5만원대예요. 애터미 메디쿠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 3년에서 5년이면 프라이팬 벗겨져요. 이게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중 구조를 가지면 좋은 게 뭐냐면 음식이 닿는 면은 임플란트를 하는 316 스테인레스지만 알루미늄 소재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센 불에 요리하실 필요 없어요. 메디쿠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올리자마자 센 불에 확 달구 붙여가지고 메디쿠 별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용법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 저유, 웰빙 요리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뚜껑이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베이퍼 실이라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조리 도구 안에서의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불이 조금 들어가도 물이 없어도 기름이 없어도 요리가 정말 맛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의 제품이고요. 더 좋은 건 예뻐요. 완전 세련됐어요. 저희 딸한테 나중에 시집갈 때 물려줘도 괜찮을 만큼 세련된 유럽형 디자인에 자, 아까 3만원짜리 프라이팬 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쓰시고 버리시죠. 애터미 냄비는 대를 이어서 쓰는 이유가 프라이팬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품질 보장, 재연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물론 택배비는 내셔야 되는데 스테인레스 제품이 좋은 건 이 재연마 때문이에요. 저는 이 좋은 프라이팬을 쓰는 방법만 제대로 아시면 너무너무 잘 쓰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체크팁 같은 경우는 본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센 불에 쓰지 마세요. 중간 불 정도만 써도 되고 아니 우리 집은 인덕션인데요 라고 하시면 인덕션으로는요 4에서 7 사이가 중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무조건 달궈졌네 하고 음식 넣지 마시고요. 팁 하나 드릴게요. 머큐리볼 그때 본사에서 이렇게 하실 때 만드는 거 보셔서 아주 간단한데 중불에 예열하신 다음에 물을 떨어뜨려 보시면 치지직 소리가 나면서 물이 부스러지면 예열이 안 된 거예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인님 이거고요. 물을 떨어뜨렸는데 아주 동그랗고 예쁜 구슬처럼 생긴 유리볼이 생기면 머큐리볼이라고 합니다.
저 준비됐어요, 제이님. 저한테 요리를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큐리볼로 체크하시고 중간에 음식할 때 조리의 도구들을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잡채를 정말 이걸로 많이 하는데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고기가 익을 때 하얀색 증기가 나와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다음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이 다 나와 있고요. 처음에 받으시면 반드시 식초, 그렇죠? 식초 좋은 거 아시죠? 식초를 헹궈주시면 되고 중간에 미네랄 얼룩이 생기셔도 식초로 닦아주시면 돼요. 대신 제품을 너무 센 불에 하셔서 갈변이 되거나 하시면 그럴 때는 소다가 있어요. 과탄산 소다. 자, 제가 오늘 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에요. 제가 한상현 총장님 줌미팅에서 또 메디콕 2탄 강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만든 이 요리들의 레시피를 방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리 레시피가 궁금하시거나 진짜 메디콕 잘 쓰고 싶다. 어떻게 예열하지? 어떻게 닦지? 하는 거 아시고 싶으시면 오늘 저녁에 한상현 총장님의 줌미팅에서 한 번 더 뵀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만든 요리들 대체적으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잡채예요. 애터미 메디콕 작은 냄비에다가 저는 할 때 물도 안 넣고 기름도 안 넣어요. 야채를 깔고요. 고기 얹고 불린 당면 얹고 시금치 왕창 얹으시면 3분 만에 잡채가 돼요. 저는 3분 잡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한테 해드리면 너무 맛있게 드세요. 아침인데 제가 금방 쉐이크로 체없이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베이컨을 넣은 토마토 가지 솥밥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거기다 바질만 살짝 넣으시면 웬만한 지중해식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부럽지 않은 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저의 요리입니다. 세 번째, 자 남자분들 좋아하시죠? 보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기름, 물 하나 더 넣지 않고요. 애터미 메디콕 냄비에 앞다리살 넣고요. 삶아주시고 물 안 넣고도 돼요. 자, 제일 좀 의아해하시는 게 제가 좋아하는 웍이 있어요. 애터미 웍 같은 경우는요. 되게 크고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 5중 3.5mm 두께에서 3.5mm가 아닌 유일한 아이가 누구냐면 웍이에요. 메디콕 웍 같은 경우는 2.5mm입니다. 그래서 얘 좀 얇아요 라고 하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웍 같은 경우는 중식 음식들이나 삶는 음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전도가 조금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냄비들과 보시면 두께가 약간 달라요. 대신에 잡채, 삼계탕, 족발, 저 족발 아마 하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여러분 족발을 이거 집에서 하시면 좋은 이유가 메디콕으로 족발 하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파는 모든 족발은요. 카라멜 색소가 들어갑니다. 색깔을 까맣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 모든 요리는 다시마 간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파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식당 음식들은요. 안타깝게도 캐러멜 색소로 검은색과 맛있는 색깔을 내기 때문에 아, 맞다. 아까 족발집 사장님 계셨죠. 죄송합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애기족발 만들어서 먹으실 수 있는 게 바로 메디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맛만 다시게 해드린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자, 애터미 메디콕 조금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새로운 날개가 달릴 수 있어요. 애터미 제가 좋아하는 이런 ABC 주스라던가 증류가 굉장히 좋고 건강하거든요. 이걸로 식전 음료 하나 만드시고요.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것처럼 밥 하나, 수육 하나 두 가지만 하셔도요. 여러분 메디콕 효과 충분히 보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돈 쓰시지 않으시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맛있는 것도 해드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품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조리법이 궁금하시면 오늘 저녁에 한상현 총장님 줌미팅에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의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도 실은 어제 메디콕 쿡데이를 했거든요. 네, 별거 아니고 잡채랑 그 다음에 애터미 제품을 이용한 샐러드를 했어요. 다시마 간장을 이용해서 오리엔탈 소스를 만들었고요. 계란을 또 무수로, 그러니까 조금만 물만 넣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드렸는데 소비자분이 아, 나 메디콕 사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센터나 아니면 가정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절대 강사님 김정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리더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에 입성해 계신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전 세계 모든 우리 탑 그룹의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즘 가을이라서, 한국은 가을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높고, 그죠? 또 결실의 계절이라서, 온갖 과일과 여러 가지 논이 딱 이렇게 황금 물결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조차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사업하기가 어떠세요? 저는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번에도 단장님한테 강의를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금도 우리 김정미 강사님이 메디쿡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왜 강의를 했을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메디쿡이라든가 이게, PV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예? PV도 높고, 물론, 우리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쓰면 좋은데, 건강에도 좋은데, 우리는 사업자들이니까 PV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센터에서든지, 아니면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시연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소비자 구축도 되고, 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매일 메디쿡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요리해 먹으면서 애터미가 생각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 구축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소비자를 구축하는 게 정말 이 사업할 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이제 PB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구축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애터미는 강점이 뭐냐면 절대 품질이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그죠? 그게 대중용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물건을 쓰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싸고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느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통해서 소비자를 통해서 사업자가 물건을 통해서 사업자 확보되는 그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터미는 이제 후원 수당도 있지만은 직급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직급 수당 직급 수당이 후원수당은 상한선까지 간다 치더라도 얼마가 되냐면 한 3천만 원 조금 안 돼요. 지금은. 예, 이제, 현재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장을 유지하거나, 단장을 유지하거나, 총장을 유지하게 되면, 7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월소득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직급수당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직급수당이 후원수당보다 훨씬 커요. 총장 때부터는. 그리고 단장 정도 되면, 4천에서, 6천, 그러니까 보름에,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8천에서 1억 2천까지 직급수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터미가 후원수당을 만들었고, 직급수당을 왜 만들었냐면, 만약에 직급수당을 안 만들었으면 목표를 갖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갖지 않겠죠, 사업할 때? 목표를 갖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그런 걸로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애터미 전체 매출도 작아졌을 거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급이라는 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왜 소비자 구축과 왜 직급하고 관련됐을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 직급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파트너의 매출로 갖고 파트너의 매출만 가지고 내가 직급을 유지하는 거는 파트너가 고통이 따르겠죠. 혼자.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PB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가야 파트너가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비자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소비자가 없으면 그 PB를 내려줄 때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저도 그 초창기에 그렇게 해봤지만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없는 조직은, 본인이 소비자가 없는 사람은 파트너를 직급 도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내가 소비자가 없으니까 일단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또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돼요. 그리고 돈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물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소비자가 많아서 그런 물건이 주기적으로 소진이 된다. 한때 잠깐 이렇게 도전할 때 약간의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더라도 내 소비자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도전할 때 그 파트너도 또 판매사 유지시키고 내가 팀장을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조금 양이 좀 많이 내가 갖고 있더라도 부담이 덜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갖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강점이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구축하는데 정말로 주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각자 다, 소비자가 각자 다 있다라고 하면 그 조직은 얼마나 탄탄할까요? 정말 탄탄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남성 사업가들이 주로 소비자 구축을 잘 못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못하는 편이에요.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못하는 편에 속했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노력은 많이 했어요. 계속. 많이 했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갖고, 그냥 사업성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사업 진행이 좀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사업만 갖고 얘기해, 사업만 갖고. 이게. 그러니까, 다단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사업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초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중요한 건 그게 복제가 돼요, 또. 예? 또 그렇게 사업 얘기만 하니까, 사람은 많은데, 매출이 전혀 없고, 예? 정말 이렇게 그런 조직 가면 좀 횡한 느낌 있죠, 이렇게. 네? 횡해. 미소들은 웃고는 있지만 다 썩은 미소들만 있잖아요. 썩소라고 그러잖아. 막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머니는 비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저기 있는데 여하튼 직급 도전을 해야 되고 직급 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소비자 구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판매사 때만 그러면 소비자 구축하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내가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소비자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비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팀장이 됐을 때는 일단은 뭐 이제 판매사는 이제 그거 위주겠죠. 이제 판매하고 소비자 구축이 위주가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팀장 때는 판매사 역할 반, 팀장의 역할 반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제 멀티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 점들은 내 소비자 구축도 철저히 하고 또 내 판매사 조직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그 조직원도 조직원도 그렇게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하고 그게 이제 팀장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팀장 역할이지만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비자 역할, 또 그것도 소비자 구축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팀장하고 이렇게 또 협의해서 또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이렇게 미팅도 소그룹 미팅도 주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장 역할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 소비자 구축은
어느 정도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팀장 역할 또 30%, 국장 역할 40%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도 소비자 구축은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은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저도 소비자 구축은 하고 있는데, 많이 하진 못했어요. 사실상 많이 이렇게. 근데 앞으로 좀 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저도 더 할 텐데, 여튼,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제품이 저도 많이 이렇게 필요해요. 후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파트너 후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도 금방 빠져나가고 물건이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파트너의 직급을 위해서, 내가 소비자 구축이 돼갖고, PB를 내려줘야 된다. PB를 내려줄 수 있어야, 여러분의 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조직에서 일하면, 돈이 되니까, 파트너들이 돈이 되니까, 떠나지 않겠죠. 떠나지 않으니까, 자꾸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구축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고, 애터미는 직급수당이 크다. 직급수당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돼. 그런 면에서 소비자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상위 직급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팀워크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갈수록. 뭐 내가 이렇게 뭐 판매사는 혼자 가면 되는 거죠. 팀장은 좌우에 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의 판매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파트너들과 서로 협의하고 이 맞춰가면서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 구축이 정말 중요해요. 파트너들과 그 신뢰 구축. 신뢰 구축이 안 되면 굉장히 마찰음도 생기고 이런 직급 도전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갈등이 오히려 직급 도전을 해서 우리가 더 같이 사업을 발전을 위해서 직급 도전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갈등만 더 커져버려요. 어떤 조직은.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신뢰.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이만큼 같이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런 리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니까 그런 조직은 정말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조직도부터 약속, 신뢰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내가 당장은 손하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지켜가는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 신뢰의 속도라는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신뢰가 조직 간의 그런 신뢰가 부족하면 비용이 발생이 엄청나게 생겨요. 비용 발생. 시간. 비용 발생이 꼭 돈만이 되는 건 아니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리더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일까? 이렇게 한 박자 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조직이 속도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내가 리더가 근데 항상 그런 신뢰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항상 모든 약속을 계속 지켜왔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얘기하는 대로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되면. 그죠? 그 약속은 그대로 반드시 지킬 테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 정말로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갈수록, 큰 집급 갈수록. 그래서 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커다가 이 자꾸 주저앉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그 리더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신뢰를 목숨같이, 약속을 목숨같이 지킬 줄 알아야 큰 조직일 때 굉장히 그게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후원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 직급수당인데 퍼센테이지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실질적인 이 사업을 하는 사람 리더들한테는 그 돈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목표를 잡고 같이 이렇게 직급 도전해서 해 나갔을 때 그 잘 크는 조직은 소득 자체가 틀려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일회성으로 도전하거나 전혀 파트너하고 소통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강요하고 자기가 그 위치 리더의 위치 있다고 갑질하면서 강요하면서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수단으로 파트너를 수단으로 이렇게 먹고 팽하고 있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진짜 한심한 리더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쪽 소비자 조직도 있고 구축도 돼 있고 내 리더가 가장 많이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회성으로 가는 건 또 안 좋아요. 일회성으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거는 핀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총장 핀 있어요? 본부장 핀 있어요? 없어요. 핀은 우리 그 오토 판매사 핀하고 그죠? 돈 실질적으로 되느냐? 리더스 핀 그다음에 로얄 핀, 클라우 클럽 핀 이렇게 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직급에는 우린 여기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파트너한테 너무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면서 무리하게 하면 안 돼. 만약에 일회성으로 하면 지가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체 조직에 내가 뭔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본인이 가장 리더 위에 상위 리더일수록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해가면서 가면 그런 조직은 또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저 정도 희생하면서 가는 그러려면 난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쬐끔하면서 파트너에 의지하면서 강요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직급 도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하튼 신뢰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 조직이 커지고 나중에 정말로 멋진 조직으로 안정적인 조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비자 구축과 직급 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해보는 마음, 신뢰를 갖춘 조직을 만들어라. 네, 애터미를 통해 모두가 성공하길 바라시는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